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안건 처리를 위한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다음은 국회의장단 주요 일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1일 수요일 10시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리는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위원회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정무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어 금융위원회 등 소관 법률안을 심사 중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1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 등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내일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보도자료의 금주의 국회 주요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의회교 주요 일정입니다. 홍의표 문체위원장은 오늘 오후 1시 30분 문체위 전체 회의실에서 노르웨이 가족문화위원회 방한단을 면담합니다. 국회 측에서는 홍의표 문체위원장과 이용호 간사, 김윤덕 간사, 유호정 의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 3시에는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여가위 전체회의실에서 노르웨이 가족문화위원회 방한단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국회 측에서는 권인숙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 한준호 의원이 참여합니다. 노르웨이 측은 그룬데 알머란 가족문화위원장 등 이원 10인과 안내 오빈 주한 노르웨이 대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13건으로 오늘 10시부터 윤두현 의원실에서 진행 중인 방송심의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의정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 제3강이 목요일 3월 2일 오전 7시 30분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이 강의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최지웅 교수가 모빌리티, 산업전망과 정책재원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토요일 저녁 8시 국회 방송에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오늘 오후 3시에 챗GPT로 촉발된 제너레이티브 AI의 이해라는 주제로 국회 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강연을 합니다. 최윤석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전무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금요일 3월 3일 10시 30분 의정관 105호에서 출연년의 미래 키스트의 두려움 없는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19회 나보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윤석진 원장이 키스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년의 혁신 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접수 의안으로는 법률안 192건 등 총 20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 청원 현황입니다. 직업군인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이 2월 24일 금요일 2시경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로 해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국회는 매일 아침 8시에 국회 일정을 카카오 채널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를 검색하여 채널 추가하시면 국회 내의 주요 일정과 뉴스를 아침 9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